첫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죠. 네, 드디어. 넘어가도록 하죠.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가파르게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41.5% 드디어 40%대를 넘어섰습니다. 아, 이거 참, 이게 참 6개월 만에, 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 이게, 이게 좀 이상한 일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30%대에 계속 머물러 있던 지지율이 41.5%를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나 이 뉴스 보고 울었잖아요, 저. 울었어요? 40이 이렇게 큰 숫자인지 몰랐어요, 저. 그러니까 너무 말이에요. 울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말이에요. 눈이 둥둥 부었네요, 보니까. 아니. 쌍수해서 그렇습니다. 부작용입니다. 쌍수, 아직 이게 붓기가 안 빠져요. 아, 그런 거구나. 자, 그래서 이게 9%가량 오른 거래요, 직전 여론조사에 비해서. 그러게요. 굉장히 이제 수직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지율 상승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딱 단어를 표현하면요. 네. 윤석열답다. 아, 저는 그것이라고 윤석열답다. 생각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왜 국민들이 뽑아줬냐. 아, 저 사람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자신의 일신의 이익 불이익을 따지지 않고 공정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다. 네. 그래서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어보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주신 거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런 이슈들이 별로 이런 이슈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조금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당에도 잘못이 커요. 네. 당이 이게 뭐 그냥 뭐 엉망이 돼가지고 네. 아이 그냥 내부에서 그냥 분란이 나 있는 네. 바람에 대통령 기사가 가려져버린 일을 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스러웠던 국민들에게도 죄송스럽고 대통령께도 정말 미안했고요. 네. 거기다 또 초기에 이제 여러 가지 스텝 구성하는 과정에서 네. 아무래도 좀 그 잠깐 그 미스가 좀 있었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몇 달 동안 계속 저희들이 지지율 하락을 거듭했는데 네. 이제 다시 이제는 좀 이제 정상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뭐 41%니 뭐니 하는 그 의미 숫자보다도 네. 이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윤석열 다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보고요. 여기에 좀 더 붙여야 될 것이 있다. 네. 지금 4자인데 저는 장담하는데 제가 대표가 되면 우리 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50% 끌어올릴 겁니다. 당연히 네. 끌어올릴 수 있고 할 겁니다. 작년에 제가 4월 달에 원내대표 될 때 우리가 25%에서 왔다 갔다 그랬어요. 제가 작년 연말까지 40% 끌어올리겠다고 큰 소리 쳤고 원내대표가 됐거든요. 네. 약속대로 40% 끌어올렸어요. 아. 그래 제가 이번에는 50%를 끌어올리겠다. 당 네. 지지율.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려면 당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혼자서 하셔갖고는 아무래도 힘을 받는 데는 좀 한계가 있으니. 그렇죠. 근데 네. 이걸 같이 올려드려야 된다는 근데 거죠. 이 지지율이,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처럼 뭐 지지자 눈치 보고 조국 장관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좀 성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과 원칙을 지키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윤석열 답다. 그게 네, 바로 그 진짜. 메시지하고 연결되어 그러니까.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간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는 민주노총 그리고 이제 화물연대 파업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저 파업하는 건 뭐 늘상 있었던 일인데 여기에 정부에 대응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고 거기에 노조들이 뭐 말하자면 이제 좀 꼬리를 내리는 이런 모습들은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이런 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저도 그 분석에 대한 네. 동감을 하고요. 네. 아마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윤석열답다. 네. 기대했던 모습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바탕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 바탕이 되어 있다고 봐요. 네. 저 사람 말하는데 허풍이더라. 그러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저 허풍이야 라고 하니까 바탕이 허약한 거죠. 그러면 네. 실제로 그 말대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강성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저 사람은 말하니까 그대로 하더라. 뭐 이익이고 불이익이고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을 하더라. 바탕이 되니까 네. 윤 대통령이 전에 나오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가 무리한 요구했다가 여론의 반론에 부딪혀서 더 이상 진도도 못 내고 나중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아하.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다. 네. 신뢰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다. 네. 공정 상식이라고 하는 신뢰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걸 이제 어떻게 잘 어필하고 정책에 적용하고 국민들께 알릴 것이냐. 네. 요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